이양 팀의 선수들이 정말 근접해서 빠져나간 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선수를 응원하는 문구인데, 뭐, 이 문구만 봐도 두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는 충분히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뭐 LPBA의 최고의 선수 두 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LPBA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현재 6세트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가영 선수가 일단은 2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두 선수의 또 LPBA 결승전 무대 명승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한 세트 경기지만 두 선수에게는 상당히 내공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데 옆돌리기 좁은 각이죠? 아,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득점. 이번 시즌 개인 대회에서는 한 차례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오, 지금 빠져나갈 뻔한 그런 득점이 됐습니다. 빗겨치기도 있지만, 뱅크샷으로, 원뱅크. 잘 들어갔어요. 자, 원뱅크 이후에 아, 네.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5대 0까지 도망갑니다. 두꺼운 두께 맞고 잘 밀려 들어가고 아, 충돌도 깔끔하게 빼냈습니다. 네. 다음 공이 또 아래쪽에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득점이 없는 스롱 선수가 얇게 공략했습니다. 네, 코너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득점인데, 아, 오, 들어갔습니다. 네. 어렵게 어렵게 한 점을 올려놓고 있는 스롱 피아비. 아, 위쪽에서는 빠져나갈 틈이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네, 틈이 없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스롱 피아비 선수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멋진 편하군요. 네. 지금 첫 번째 쿠션이 장 쿠션에 맞았는데 옆돌리기 형식이었죠. 이번 팀 리그 1라운드에서 단식 경기 6세트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없는 김가영 선수. 아, 지금 어려운 뒤돌리기인데. 와, 아, 좋은데요? 키스백이요? 아, 네. 들어갔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감각이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7대2. 목적 구간의 충돌을, 네, 이렇게 빠른 스피드, 두꺼운 두께로 해결을 하고, 참 내공의 각도 정말 대단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단한 번의 공타도 나오지 않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6세트 공격입니다. 김가영 선수 지금 몰입이 참잘돼 있는데 아직 점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세트 포인트. 옆돌리기. 네, 두툼한 두께로 눌러놨고 짧게 정확합니다. 했어요. 네. 점수 8대2. 그리고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회전량도 알맞게 사용을 했고요. 김가연 선수, 네, 끝까지 집중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네, 지금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였고요. 자, 앞돌리기 포쿠션. 들어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자, 됐어요. 네. 들어갑니다. 경기 종료.
단식 네 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아, 하나카드 하나페이 팀은 자, 오늘 경기 이제 승점 3점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 하나카드가 질 때는 끈질기게 승부를 가져가고 또 이길 때는 모두 승점을 석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3점 확보를 하면서 이제 하나카드가 단독 선두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4일차 경기 만들어냈네요.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 시즌 단 한 차례 패배도 없었던 블루원 엔젤스를 상대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4-0 퍼펙트 승리까지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자, 4-2로 승리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진행이 안 좋았던 김가영 선수의 공이었고 다음 득점 바로 챙깁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제 수롱피아비 선수 1라운드에서 우선 자신의 딱 6세트에서 딱 패하면서 승점을 사실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죠. 확실히 오늘은 수롱피아비 선수가 승점을 챙겨오겠다는 기운이 약간 더 지금 김가영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네, 그 기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을 텐데요. 네. 연속 득점도 성공합니다. 점수 4-1로 앞서갑니다. 지금 대회전 이런 득점은 상당히 지금 잘 만들어진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 김가영 선수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죠. 와. 공 살짝 건드려냈고 네. 정면으로. 그렇죠. 지금 이 옆돌리기는 사실 쳐 두께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회전을 사용하면서 얇은 두께를 맞춰줘야 되는데 두께 맞는 순간 자 여기서 충돌 다 피하고 이제 네. 조용 내려왔죠? 네 이번에 공격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수 다 이 힘겨운 흐름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수롱피아비 선수에게 이 세트 벌써 끝날 것 같은 사실 그런 흐름이 지금 초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배치도 좀 따라줬는데 아 여기서 지금 노란 공을 선택을 했네요. 아 오! 오! 아, 네. 키스를 아주 절묘하게 피했고 득점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주장의 눈에는 지금은 굉장히 남았나요? 위험했어요. 네. 네. 딱 오는 모습이 거의 충돌이었는데 아, 네. 충돌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두 공이 모였죠. 네, 뱅크샷. 아 위치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각도긴 한데 자, 자세가 좀 불편한데 아~ 네, 네 이렇게 뱅크샷으로 자 연이어졌던 이 공타의 시간을 끊어냈습니다. 저 무려 11번의 공타가 나왔었는데 아 어려운 자세에서 해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공타 행진을 깨뜨려냈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야, 공격을 할 때는 지금 해줘야 돼요. 네. 네, 타이밍 잘 만들었고 좋습니다. 네,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석점 올리면서 8-4.
공이 좀 코너 쪽에 있는데요. 파란 공 먼저. 대회전으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내 공과 이제 파란 공과의 충돌이 있어요. 자, 여기 마지막. 오, 오. 네. 피해냈고. 흰 공. 오,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파란 공이 우선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네. 여기서 이 충돌이 딱 빠져나가면서 나가는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좀 의도하는 멀리 돌아가는 네. 공격이 진행이 됐고요. 스롱페아비 선수에게 자, 마지막 한 점 기회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자, 충돌 되지 않았고 네. 됐어요. 네. 네. 마무리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번 마무리는 확실하게 지어냈습니다. 그렇죠. 스랑피오비 선수 지금 마지막 득점에서 네, 매치 포인트가 공타가 세 번이 나왔어요. 네, 공타가 이어졌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1차전과는 지금 반대 상황이 나왔네요. 네, 여섯 번째 세트 이 두 여성 선수의 손에 승패 행방이 달려 있었는데 2라운드에서는 스롱페아비 선수가 여섯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네, 2라운드 시작부터 사실 기분 좋은 승점 3점 획득을 한 물론 이제 스팀이고 네. 1라운드 최하위로 사실 마무리했는데 시작 굉장히 좋게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네, 2라운드 첫날 첫 경기였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을 블루원 엔젤스인데요.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임재상.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